안녕하세요. 오늘도 좋은 문장 쓰기 시작해 볼게요. 첫 번째는 오늘 그것을 할수 없다면 대체 무슨 근거로 내일은 그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? 유서프 타라의 명언입니다.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네 줄로 문장 구성해서 한번 써봤습니다. 두 번째 문장은 앉은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풍경을 볼수 없다. 이 문장 써볼게요. 반복해서 같은 문장을 한번더또 써볼게요. 오늘도 두 문장 연습해 봤고요. 반복 연습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.
문장이 쓰시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단어만 빼서 단어만 따로 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내일 또 만날게요.